아무 조건, 아무 조건. 다운. 안녕하세요, 울프입니다. MTB 공원필드 스나이핑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레사의 MB4411 모델입니다. 5배율 고정스코프를 장착하였으며 노말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레사의 MB4411은 도쿄마루의 A96과 비슷한 플랫폼의 저격총으로 택티컬한 외형이 특징인 물건입니다. 보조 무기로는 KJ-OX4의 KP13 F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게임 준비! 셋, 둘, 하나, 게임 시작!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자주 가는 대결 스팟인 언덕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중앙 교진지 쪽으로 다가가 다리 아래쪽으로 오는 적을 기다렸습니다. 블루 왼쪽 들었어요. 왼쪽 이쪽. 고액 방어를 팀에게 맡기고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적을 발견했지만 저는 조금 더 좋은 저격 각도를 잡으러 옆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반대편 진영에서 다음 게임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 길목에 숨어 적들을 저격하였습니다. 원다운. 이후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다시 반대편 진영에서 다음 게임은 바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금의 저격으로 저격에 들켜 뒤로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눈치를 보다가 적들이 안 보이자 저는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을 잡기 위해 저는 별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다음 게임에서는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긴 앞에 판넬 앞에 판넬 뒤에 판넬 뒤에 다운 이때 저는 거리상 적을 맞출 수는 없으나 아군이 다가가는 동안 시선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격을 하였습니다. 팀원이 마지막 남은 적을 잡아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모두 준비 완료. 게임 준비 셋, 둘, 하나, 게임 시작! 마지막 라운드도 전판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웰사의 MB4411 모델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는 무난한 저격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마루이사의 L96의 단점인 실린더 용접과 같은 문제도 고유한 모델인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 외에 무기가 꽤 무거운 편인 것도 단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게임 사용에 충분한 스나이퍼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